안녕하세요. 연명 의료 결정제도 모델 오연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인생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온 삶, 그 매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소신대로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으로 인생의 매순간을 준비해 주세요. 멋진 삶은 매순간로 완성됩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이제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운 세상, 트루어라이프와 함께하는 SBS 57을 하였습니다. 성산대교 자립이 산업 때문에 목동에서 마포로 갈 때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다리를 방금쪽으로 한참에 낙오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옆으로 마포구청 쪽으로 올라가는데 다리 건너는데 지체가 아주 심하고요. 이전에 서부간선도 신정교 이전부터 다리 진입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옆으로 아랜천 때도 오금교에서 양화교 발표로 차량이 많습니다. 가장 수월합니다. 이미 강서 관련 사고는 처리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수원 신발부터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조남분기점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서울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CBS.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